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그런데 최근부터 이제 여러분 좀 구체적인 여러분들과 좀 만나고 할 생각으로 캐스트를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수로입니다. 저번에 기아로였는데 우리 확통 아니면 미적 우리는 왜 한마디도 안 해줘?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기아로는 많이 소외돼 있었어요. 그리고 반수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뭐 사실 뭐 선생님 불러준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대로 여러분과 좀 구체적인 대상들과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수를 이미 시작했거나 아니면 반수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지금 이 시점에 아마 여러분 기말 거의 끝났을 텐데 이제 이 시점이 가장 많이 반수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말이 끝났거나 끝나가고 있어서 이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탐색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딱 맞을 거고, 아니 이미 시작했는데 6평을 지나고 나서 학습 방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다, 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 얘기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수생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길은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남다른 노력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경쟁을 하다 보면요. 근데 때로는 남들이 약간 헤매고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그것도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랑 그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상당수 조금은 방향을 잘못 잡고 갈팡질팡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을 때 난 좀 요건 것 같아 라고 조금만 좀 앞선 고민이 상당한 메리트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런 게 아닐까 지금 감히 주장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제 시작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생님 뭐 수학밖에 모르니까 수학 공부는 수능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이라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것 중에 가장 내가 우선시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만 남겨보세요. 하나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 좋아. 수학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내가 크게 생각한 게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영진을 선택해야 되겠다. 장영진 선생님 커리를 타겠다. 굉장히 훌륭한 선택인데요. 뭐 그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뭐 딱 구체적으로 하나만 짚어보라니까요. 선생님 시간 줄게요. 시간 생각했죠? 자, 뭐예요? 있잖아. 막상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추리면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는 특히 여러분들은 많이 풀어야겠다. 반수는 왜냐하면 대학 갔다가 하는 거니까 개념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 예전에는 기출을 확실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강했던 것 같아. 요즘 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약한 것 같고. 많이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지 않나요? 특히 작년 수험생활 했던 친구들은 작년에 엔제 광풍이 불었잖아요. 엔제 뭐 선생님들 커리큘럼 중에 엔제 안 들어간 거 별로 없지 않나요? 하여튼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제들 되게 많지 않나요? 종합학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엔제를 비롯한 많은 컨텐츠를 주지 않을까요? 많이 풀어야겠다가 대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이 딱 6평을 친 시점이거든. 선생님은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쫙 따라왔으면, 쫙 수험생활을 했으면 6평을 쳤음으로 해서 6평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생각에 좀 어떤 전환 내지는 뭔가 좀 되짚어 봤음직한 지점이 있어. 되짚어 봤음직한. 이미 수험생활 했던 친구들은 많이 풀어야겠다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기본기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6평을 계기로 확실히 좀 더 느꼈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있잖아. 지금 개념? 아마 여러분 중에 개념부터 완전히 다시 해야 되겠어라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대학을 이미 간 사람인데 그죠? 개념, 기초 개념이 없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요건 좀 약할 것 같은데 기출, 엔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 아주 강렬한 느낌편 아니어도 엔제를 뭘 풀어 나가야 되지? 어떤 순서로 풀지? 혹은 모의고사는 뭐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든다니까? 근데 있잖아요. 유평을 계기로 확실히 물음표로 좀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효과는 있긴 있어? 무엇을? 저거 정말 맞아? 이런 어떤 생각들이 퍼져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질 텐데 여러분. N제가 광범위하게 작년부터 이렇게 확산돼 나간 건요. 이제 수능 체제가 많이 변했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지? 공통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겠죠? 다 맞아. 하지만 그것도 올해 또 6평을,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을 치면서 그것조차도 이제 또 지나간 사고, 조금 낡은 사고가 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맥을 짚고 하자, 이런 거야.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학습력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여러분이 경험한 수능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하세요. 아닥하고 시험부터 치세요. 아닥하고 시험, 무슨 시험을 치냐고요? 뭔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부터라는 거는 시간 재고입니다. 시간 재고. 아우, 제가 한참 동안 안 해서 지금 치는 건좀 공부 좀 하고 할게요. 아니야. 늦어요. 그 아까운 시간에 뭐 할지도 방향도 잘못 잡은 채로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런 채로 시험 치려고요? 그냥 시험 치세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1년을 쉬었어. 그럼 1년은 쉬, 1년도 안 쉬었잖아, 사실. 내가 몇 개월을 쉬었어. 그럼 몇 개월 쉰 상태로 나의 상태를 파악하라니까? 아, 내가 더, N제를 좀더 풀고 높은 점수를 받고 시험 치고 싶어. 아니, 지금 그거 뭐, 그게 수능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현재 시점에. 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대학생활을 하느라 좋았겠다. 그죠? 대학생활을 하느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뇌세포가 막 파괴돼가지고 뇌세포를 좁 복원하고 나서 시험을 치고 싶어. 그런 마음 알겠는데, 그거 누구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만 알면 되잖아요? 시간 딱 찍고 시험 치세요. 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했잖아. 언제? 6평 때 그렇게 했잖아요, 6평. 6평을 그렇게 친 학생이 많으니까 딱 그들과 시간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간 내에, 옛날에 쳤잖아요, 얘들은. 그런데 100분 내에 똑같은 시험지를 한번 쳐보자라는 거죠. 6평을 이미 쳤다고요? 그럼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분석하는 방법 알려줄게. 아니면 선생님이 공통 과목으로 무료로 오펜원에 해놓은 모의고사 있어. 수능 찍먹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능 찍먹 PDF로 무료로 오픈해 놨습니다, 여러분. 수능 찍먹 공통 과목 중심으로 공통 과목만 30문제 해놨어. 이것도 딱 100분. 딱 100분 재고 시험 치시라니까. 알겠죠? 시험 치세요. 이거 말고 있잖아. 중간중간에 내놓은 모의고사들 있어요. 6월 대비도 있고, 뭐 3월 대비도 있고. 공통 부목 원투 이런 거다 있는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다니까. 6평 수능 찍먹. 작년 수능은 여러분 이미 풀어본 문항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시험을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젤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될 것인가? 기초를 먼저 확실히 다져야 되는 상태구나. 개념부터 해야 되겠는데? 이 녀석들의 상대적인 비중, 그리고 순서, 과목별, 단원별, 방법,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나의 상태를 진단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이 귀중한 지금부터의 한 4개월여의 시간을 5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그 시간, 4, 5개월? 이 시간을 한두 달 그렇게 버릴 거예요? 일단 해보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시험부터 치세요. 그렇죠? 시험 치고 나서 뭐 느껴지나요? 일단 누가 뭐래든 본인이 뭔지 알아. 아이고, 정말 오래 놀았구나. 이럴 수도 있고. 역시 내가 수원이 약하네. 야, 작년과 달리 이번 6평은 변주들이 많네? 야, 이번 6평은 이런 좀
다른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지. 이제 상당한 고수였으면 그런 단계까지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여러분 반수로 튜닝 맵이라고 선생님 올려드립니다. 밑에 쫓아오세요 여러분. 밑에 여기 첨부 파일 아니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반수로 튜닝 맵이라고 여러분이 친 시험에 그 점수 때 그리고 틀린 것 중에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거 있잖아. 다시 풀어보면 딱 반드시 맞을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과 상대적인 비교하는 법도 알려주고 이 두 개의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목별 단원별 학습에 대한 어떤 맥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튜닝 맵이라고요. 그 뭐 약간 지도지 그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해라고 선생님이 굵직굵직한 선을 잡아줄 테니까 과목별 단원별까지 아 시험 치고요. 이런 조언 가지고서 공부 시작해 보세요. 알겠지? 여러분 여러분이 작년에 경험한 것이 작년 경험인 거야. 올해 평가원 수능은 요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막 교육 그 올해 수능 막 이렇게 막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이 사고는 작년 사고입니다. 아시겠죠? 아 올해 변화된 지점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잡고 공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치시고 튜닝맵 보세요.